자, 오늘 전문가들 전망이 나뉘고 있습니다. 상승장이 한 명이고요. 하락장 두 명, 보합장 두 명입니다. 자,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청원 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대한항공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삼성물산에 주목하고 있고요.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는 하락장 예상하면서 항공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은 역시 하락장 전망을 하면서 덴티움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범한표혈세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청환 부장,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청환 부장님. 지수는 네. 오르고 환율은 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 반등세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달려 있을 텐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어제는 사실 우리 이제 그 MSCI 분기 리밸런싱이 있어서 그 외국인들 수급이 기계적으로 좀 들어온 측면이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종가도 좀 더 호가들이 띄우고 마감된 된 상황도 있고 지금 그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어제 이제 2100, 코스피도 2100억 있었던 것도 이게 기계적인 순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되돌림이 있어서 제가 이제 오늘 뭐 하루 상승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오늘은 좀 하방 압력을 계속 조금 좀 받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미국의 그 엔비디아 그 AI 반도체 중국 수출 제재 때문에 시간에 급락이 나와서 이게 반도체 그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증시로서는 오늘 좀 하루 종일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이제 그 MSCI 추정 인덱스 펀드에서는 최근에 그 우리가 이제 지수가 워낙 빠지다 보니까 환율도 많이 그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그 달러와 기준으로 그 우리나라 이제 주식자산이 많이 모자라가지고 어쩔 수 바스켓으로 채웠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이 계속 이어지는지는 봐야 되겠고 코스피는 기술적으로 41선 지지반등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21선까지 회복을 했고 코스닥도 41선 이탈을 했다가 어제 돌파 흐름이 나타나서 이제 주요 이평선에서 일단 반등 흐름은 나타난 것이었고 폐배터리 조선 피팅 그리고 방산 이런 쪽에서 외국인들이 일부 차익 매물에 나왔고 다른 섹터들 쪽으로 좀 그 뭐 분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률 목수가 많은 그런 상황이 나타났고요. 우리 시장의 어떤 트리거 중에 하나는 어제 이제 입국전 PCR 검사 폐지 이슈가 이제 항공 카지노 면세라든가 이런 화장품 엔터 쪽에 리오프닝 쪽을 강세를 이끌면서 그런 섹터들이 업종이 다양하고 종목수도 많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좀 더 강하게 반등시키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일단 오늘은 반도체 쪽은 조금 오늘 좀 그 눌릴 가능성은 있지만은 리오프닝 쪽의 추가 반등세가 이어지는 여부를 좀 더 중요할 것 같고 방산 쪽으로 쏠린 수급이 다른 쪽으로 여전히 좀 분산될 수 있는지 여부가 방산 쪽으로 워낙 그 쏠리다 보니까 뭐 현대로템과 경우에는 최근 고점에서 하루에 거래량이 1조 원이 넘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이 다른 쪽으로 좀 분산되는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시장 전저점 이탈 여부에 대해서는 어쨌든 미국의 인플레이션 자체가 피크아웃을 쳤다는 거, 이게 이런 전제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전저점 이탈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오늘 좀 장중 좀 눌림이 있을 거였기 때문에 좀 차분히 지켜보면서 외국인들 수급을 따라서 지수 저점 찍고 반등하는지 여부를 좀 차분히 지켜보는 하루가 돼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외국인 수급은 MSCI 지수 리밸런싱의 영향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외국인 수급 잘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자, 8월의 마지막 날은 좀 회복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9월 첫날이 개장이 되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우선 뭐 하락 예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락에 대한 이유는 반도체 하락 때문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좋지 않았는데 국내 시장 반도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많이 하락해도 한 1% 정도 하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하락하면 국내 뭐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 이 상승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잘해야 거의 뭐 이 봉합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 반도체에 대한 영향으로 국내 시장 뭐 소폭 하락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하락폭 자체는 굉장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폭을 걱정할 정도까지는 좀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미국 증시에서 뭐 경기 침체 우려감 부각이 되고 뭐 국채 금리 다시 상승했고 그렇지만 뭐 22에서 뭐 물가 우려감이 있으면서 자이언트 스텝 뭐 75BP 얘기 나왔는데
물론 이 파월 의장 발언 뭐 그 즈음 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사실 아쉬운 점이었었던 점이 상승할 때 미국 시장 상승 많이 할 때 많이 못 올랐다는 게 아쉬웠는데 그 아쉬운 점이 지금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이 바닥권에 좀 가깝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모습이 비교적 미국 시장 대비해서 좀 안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죠. 하락은 굉장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분간 큰 변수, 굉장히 큰 변수만 생기지 않는다라면 이 2400선 정도가 거의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의해서 올라간 게 얼마 안 되죠, 지금. 2500도 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이 되더라도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고 미국 시장 하락폭 크더라도 국내 시장 그렇게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환율 같은 경우 오늘 조금 오르겠죠. 다시 1340원 이상으로 올라가겠지만 환율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좋았었던 종목들 이런 부분들 참고할 필요도 있지만 지금 그리고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미국 시장에서 메타 플랫폼이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전망치 그러면서 목표 주가 상향되면서 미국 시장 기술주들 대체적으로 조정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국내에서도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관심 가지시고 종목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으로 우리 반도체주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의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원 부장님. 오늘 대한항공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상 그 리오프닝 뒤에 상징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부에서 이제 입국전 PCR 검사 폐지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그저께 리오프닝 종목들이 반등세가 나타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거래일 연속 지금 외국인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투자증권에서 이제 3분기 실적 전망을 영업이익을 6,830억을 전망했는데 이는 이제 현재 시장 컨센서스 2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제 어느 서프라이즈를 이제 전망을 했는데요. 이런 이유가 이제 7월달에 항공운임단가 전혀 좀 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여객 수요도 빠르게 좀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그 일본 쪽에 지금 그 기부 하나다 노선도 사실상 그 대한항공이 과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본 노선 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노선이 높은 노선이거든요. 이거를 인해서 지금 그 일본 그 여행이 좀 초기화될 경우에는 지금 대한항공이 가장 유리하다는 그런 분석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 언니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대한항공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 리오프닝 쪽에서는 특히 이제 그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가 좀 집중되는 게 대한항공이거든요. 그래서 리오프닝 전체를 지금 많이 끌어줄 수 있는 게 대한항공인데 대한항공이 최근에 2년간 지금 부채가 그 차입금이 8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지금 200%대까지 떨어졌고 내년부터는 200% 밑으로 지금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항공 화물이 안 죽었다는 얘기는 지금 환율이 하면 높아도 대한항공의 황물 매출이 다 달러기 때문에 이자 비용보다 지금 달러 매출이 월등히 높아서 지금 달러 수출주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서 달러 고환율에 대한 피해가 전혀 받지 않고 이익을 상당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고환율이라든가 유가 같은 경우도 유리할 정도 다 전가되니까 가격 전가가 대부분 되는 대한항공이 지금 시장 쪽에서는 안정주가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주 중에서 대한항공 관심 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네, 저도 항공주 비슷한 시각으로 접근을 하는데, 대한항공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 대한항공 좋게 보고요. 그리고 LCC 중에서 진에어도 좀 관심이 가는데, 진에어 같은 경우는 LCC들이 사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죠. 좋아지는 건 맞는데 계속 여전히 적자입니다. 1분기 적자 심했고, 2분기 적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자가 지속인 상태인데 LCC들 놓고 본다라면 빠른 이 흑자 전환은 4분기 좀 늦으면 내년 한 1분기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4분기에는 흑자 전환한 데는 LCC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가 가장 빨리 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흑자 전환에 대한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부분 그리고 LCC 중에서 재무 구조가 가장 좋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객 수요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걱정이 되니 여객 수요가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안 늘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있는데 그런 전망들이 요즘에 잘 안 맞죠. 이 사람들이 이 자기네 소득과의 그 경기 침체보다는 여가에 대한 중요도가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흑자가 전환이 되는데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은 좀 가장 덜 불안한 진에어 항공주 중에서 진에어까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보시는 종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항공주 관심주로 좀 분석을 해봤고요. 그중에서 진에어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